네, 오늘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중부 지역은 탁한 공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위원 캐스터, 날씨는 따뜻한데 하늘은 좀 뿌옇다고요? 네, 날이 포근하다 못해 따뜻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나 더 높아질 텐데요. 아쉽지만 공기질은 좋지 못합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의 하늘,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한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로 먼지 차단에도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과 대구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은 주 후반까지도 먼지 수치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날은 따뜻한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은 17도, 대전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8도 정도나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남부와 제주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 제주와 전남에서 시작돼 모레 새벽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제주에 최고 50mm, 남해안에는 최고 30mm로 흠뻑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살짝 지나겠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날씨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인데요. 지금은 따뜻하더라도 밤이 되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